많이 했는데 진도는 지금 거의 못 나가서 이제 오늘 나가도 5번 지금 읽을 것 같은데요. 제가 또 쉽게 안 나가죠. 뒤로 맨 뒤로 가시면 10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좀 풀어드리고 나갈게요. 지난 시간에 면우 곽정석 선생님의 일체가 내 마음 안에 있다라는 그 주장 제가 풀어드렸었죠. 기억하시죠? 예, 그때 이 그림까지 연결해서 해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그때 시간 관계상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좀 그려드리면 이 그림만 심동정도 강의만 들으시려면 유튜브에 이미 있습니다. 예전에 해놓은 선비들 도회 시리즈라고요. 도회 시리즈라는 고전 콘서트를 좀 진행했었는데 그때 다 했던 거예요. 그림이 복잡한데 제가 늘 그리던 식으로 그려드릴게요. 요 이렇게 두 권으로 그리자고요. 그래서 가운데 이 권에다가 지금 이 권역 안에 허령지각 이렇게 면우 선생님이 해놨어요. 이거는 뭐 전통입니다. 허령지각 있고 허령지각은 요게 마음을 말할 때는 유교에서 허령지각 그래요. 우리 마음.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영혼의 제일 핵입니다. 그래서 요즘 영혼육으로 하면 여기가 지금 에고의 세계 아닙니까? 여기가 에고의 세계니까 여기는 이제 참나의 세계죠. 우리식으로 구별하면. 그래서 이 마음 중에 참나의 영역이기 때문에 영혼육 중에서는 0입니다. 0. 이 에고가 혼이잖아요. 에고가 혼이니까 0. 0의 영역이다. 조금 요즘 얘기 더 보태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교 선비들도 0을 정확히 알아요. 0. 허령지각. 허령지각이 뭔 뜻입니까? 텅 비어 있는데 신령하게 지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불교의 뭐랑 같죠? 공적 영지. 텅 비어 있는데 자 이게 허입니다. 영, 허령. 이제 이게 리을로 발음 나는 것뿐이죠. 허령, 지. 지를 더 풀어서 지각 해놓은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공적 영지랑 허령 지각은 같아요. 그냥 유교나 불교나 우리 영혼의 그 본체에 들어가면 다한 말이다. 한 가지 얘기만 나와요. 텅 비어 있는데 뭐라 그래요? 그 순수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데 알아차리고 있다는. 최근에 제가 읽어드렸죠. 예,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 사상도 예, 초기 경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참나론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유튜브에. 예, 열반도 석가모니께서 의식이다라고 할때그 의식이 이겁니다. 공적영지. 텅 비어 있는데 뭐가 텅 비어 있어요? 석가모니 관점에서는 오온이 거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이 못 들어가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오온 중에 색수상행식 중에 식이 있는데 그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는 식별 아르마리고 이건 에고의 식이고 열반 의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래요. 특정할 수도 볼 수도 없고 무한하고 모든 곳에서 빛난다. 불생불멸한다 하는 소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 의식이란 말을 안 쓰고 열반이라고 번역하고 싶어 하는데 왜 석가모니가 이걸 의식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못마땅해 하면서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인정하시면 돼요. 시원하게. 유, 불, 다 만납니다. 대승불교, 소승불교, 유교.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이 영을. I am. 영원한 나의 현존. 나의 현존이 있어요. 이때 이 나에는 예, 타자가 없습니다. 남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남이 있겠어요? 남이 없죠. 영원한 나의 현존. 여러분이 에고의 세계만 떠나면 이 에고는요, 예, 타자랑 구분되는 납니다. 그렇죠? 타자가 아닌 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에고는 항상 타자를 전제합니다. 저 사람이 아닌 나. 그런데 그냥 우주를 나로만 느껴버리시면 여러분 바로 하나님 자리로 들어갑니다. 성령과 그냥 하나가 돼버려요. 이게 불성과 그냥 하나가 돼버리고 열반과 하나가 돼버려요. 이외에 여러분이 만날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분이 어디 가서 만나요? 밖으로 나가는 순간. 밖으로 나가는 순간 생각, 감정, 오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인류는 다른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즉 다른 방식으로는
이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는요, 시간성이 있고요, 공간성이 있고, 나와 남의 이원성이 있고, 인과의 세계입니다. 여기를 벗어나는 방식은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밖으로 나가서는 시간성, 공간성, 이원성, 인과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뿌린 대로 거두면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나와 남이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놔버리는 순간, 한 방에 놔버리는 방법이 있죠. 제가 권해드리는. 아무튼 이 둘을 몰라 해버리면 바로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요. 허령지각만 있습니다. 텅 빈 중에 알아차리고 있는. 그런데 보세요. 면우 선생님이 아주 재밌게 설명을 해놨는데 요 허령지각에다가요. 뭐라고 설명해놨냐면 사려 미맹. 요거 보세요. 보이세요? 여기 네모 박스 있죠? 거기 보시면 자 정중동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이유가 보세요. 자 일단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참나의 세계는 고요함의 세계입니다. 에고의 세계는요 동적인 세계입니다. 여기는 미발 안일미자입니다. 안일미자 예, 발동할 발자 써서 미발의 세계입니다. 여기는요 이미이자 예, 발동할 발자 써서 약자로 쓸게요. 이발의 세계입니다. 발동한 세계예요. 생각, 감정, 오감이 발동했어요. 시간성, 공간성이, 이원성이 발동했어요. 발동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고요하고요. 이쪽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쪽은 본체가 되는 세계고 다 옆에 써 있죠. 본체. 본체다, 고요하다. 이쪽은요. 작용이다, 움직였다. 이쪽은 용의 세계고 예. 그리고 움직이는 세계다 보니까 자,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게. 아, 여기는 그래서 천지 만물의 중용 사상입니다. 이거는 큰 뿌리가 되는 세계다. 요 소리는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를 갖추고 있다. 장차 시공 안에 우주가 들어오기 전에 우주의 원형 정보를 갖고 있는 세계라고 해서 대본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뭐 어떤 원리를 갖고 있겠어요? 시공 전에 참나는 시공 안에 들어오기 전에 허령지각 참나는 어떤 원리를 갖고 있겠습니까? 유교적으로 이니지 신이죠. 요거 바로바로 답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어 하는 동안 여러분 어 하면 안 돼요. 이니에이지 신의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니에이지 신의 본유종자라고 하죠. 불교에서 본종자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허령지각에 이렇게 딱 새겨져 있어요. 이쪽은 동방인 목인 의 남쪽을 위에다 씁니다. 북쪽을 뒤쪽으로 해서 지 이니에이지 가운데가 이제 신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니에이지 신이 선명하게 여러분의 요거는 뭐예요? 마음이 아니고 뭐예요? 본성입니다. 자 마음은 둘로 찢어져요. 마음은 둘로 찢어집니다. 마음 속에 살아있는 원리를 말할 때가 있고 원리 마음 속에 있는 이 원리가 근본 원리가 사실은 근본 원리죠. 근본 원리가 밖으로 표현되면 감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한문으로 감정 이렇게 번역은 하지만 한문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사실은 생각, 감정, 오감을 다 유교에서는 정이라고 합니다. 성과 정만으로 얘기할 때는 시공을 초월했을 때는 성, 시공 안에 내 마음이 펼쳐지면 정, 시공을 초월한 내 마음은 본성, 그 본성 차원에서는 근본 원리가 갖춰져 있으니까 요게 대본. 천지 만물의 원 설계도가 이미 다 있어요. DNA가 있어요. 영적인 DNA입니다. DNA가 시공 안에서 구현되면 어떤 식으로 구현되냐? 보편 법칙으로 구현된다. 보편적으로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면 안 되고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해주면 됩니다. 이게 다 보편 법칙이에요. 이 보편 법칙이 옳은 이유는 근본 원리에서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지혜로워라, 성실하라, 이게 예절을 지켜라, 이게 우리 안에 시공을 초월한 명령으로 근본 원리가 큰 뿌리로서 있으니까 시공 안에서는 항상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돼요? 뿌리가 이러니까 이걸 달도라고 하는 게요. 통달한다는 게 우주 어디 가도 통한다는 겁니다. 우주 어디 가도 통하는 도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주 어디 가도 인간끼리만도 아니에요. 모든 만물과 어떻게 지내야 돼요?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말고. 그렇죠? 내가 받고 싶은 거를 남한테 베풀면 됩니다.
이 보편법칙, 사랑과 정의의 보편법칙은 대본, 시공을 초월한 참나 차원에 이렇게 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시공을 초월한 참나 상태에서 이 원리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편법칙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근본 원리에서 보편법칙으로 발현되는 거니까 보편법칙에 여러분이 이걸 어기시면 찜찜하다는 신호가 오고 지키면 자명하다는 신호가 옵니다. 그래서 보편법칙은 뭐겠어요? 아 여기다 적을게요. 찜자 신호가 와요. 올 때. 그래서 보편법칙에 맞는 거는요. 이 중에 자명한 결이에요. 자명한 결을 여러분 지키시면 보편법칙이 구현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 그러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참나 안에는 이니에이지의 원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새겨져 있어서 여러분이 생애 어느 순간에도 이니에이지를 하라고 할 거예요. 참나가. 그걸 지키시면 자명하다는 신호가 올 거고 어기시면 찜찜하다는 신호가 올 거예요. 그래서 자명하다는 신호가 오는 쪽으로 계속 행동하다 보면 일정한 결이 발생해요. 그 결을 관찰해보면 뭐예요?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말고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도 받게 해주자. 요게 맞다는 게 여러분 타당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보편법칙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철학자는 근본 원리를 연구해요. 두 영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여러분이 이니에이지를 접근할 수도 있어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전제로 국가론도 세우고 정의론도 세우고 해서 이상국가론도 나오고 정의론도 나오고 이 현상 세계에서 잘 살자는 모든 법들도 나오고 도덕도 나옵니다. 이걸 과학적으로만 연구한다는 건요. 우리가 이미 전제하고 있죠.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이걸 전제하고 과학을 만들 수는 있지만 시공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보편법칙의 학문을 만들 수가 있지만 자 이거는 뿌리가 부실합니다. 뭡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는 몰라요. 왜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한테 안 해야 되지? 하면 안 되나? 이런 의문이 났습니다. 왜 이원성의 세계에서 보편 타당하다는 걸 가지고 학문을 정립하지만 시공 안에서만 연구를 하다 보면 왜 이래야 되는지가 의문이 나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실제로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잘 안 갖는 이유가 안에서 자명하다고 신호가 나와버리니까 의문을 안 가져요. 철학자는 그 의문을 안 갖는 부분을 파고 들어가서 왜 자명하다는 신호가 나올까? 시공을 초월해서도 이니에이지 원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걸 명상과 시공을 초월하는 작업은 명상으로 이루어져죠. 명상으로 참나 허령지각을 만나보고 실제로 허령지각의 마음 안에 이니에이지 신의 본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 본성만 연구해서는 답이 안 나오겠죠. 어떻게 돼요? 요게 실제로 밖으로 나올 때, 예, 감정의 세계, 이쪽, 감정의 세계에, 여기가 감정의 세계죠? 감정의 세계에, 보세요. 인이 사랑으로 표현되겠죠? 사랑, 뭔가를 아낌. 정의는요, 이 정의감. 뭔가 합당한 게 뭔지 따지는 마음. 소지심을 말합니다. 이쪽은요, 십이지심. 자,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마음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십이분별. 이쪽은요. 예절의 마음은요. 예, 공경마, 공경, 사양. 요건 감정이에요. 시공 안에 나타나요. 자, 이럴 때는 양보해야 돼. 보편법칙입니다. 이럴 땐 양보해야 돼. 지당하죠? 여러분, 보편법칙. 그래서 이 양심의 문제는 보편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자명하다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양심에 대해서 되게 쉽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근데 근본 원리까지 모르신다면 여러분 양심을 아시는 게 아니거든요, 제대로. 그래서 예전에 동양에서 이 감정의 세계에서, 과학의 세계에서 먼저 연구시키는 게 소학입니다. 소학은요, 그럴 땐 이렇게 양보해라. 이럴 때는 뭐 이렇게 행동해라. 부모님이 숟가락 드시면 숟가락 들어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 일을 가르칩니다. 어떤 식으로 움직여라. 행위를 가르치는데 행위를 가르치되 원리까지는 못 가르쳐요. 소학은 아직 그 정도까지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식견이. 그래서 이 여러분 나이가 좀 차서 대학에 들여보냈을 때 대학에 가서 연구하는 게 이겁니다. 철학. 이쪽은 아직 과학이에요. 이쪽에 오면 철학이 돼요. 본성을 탐구하게 되면 철학의 영역으로 들어가. 철학의 영역에서는 이제 이걸 연구해요. 아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라고 했구나.
여기는 행위나 일을 배웠죠. 여기서는 이제 성리를 배워요. 원리를 배워요. 그래서 성리학입니다. 본성이 원리예요. 여러분 안에 새겨져 있는 우주적인 프로그램을 배워요. 근본 원리를. 근본 원리를 배우고 나니까 왜 어른들이 나한테 그렇게 살으라고 했는지, 그렇게 행동하라고 했는지, 이니지를 지키라고 했는지 그때 원리까지 합니다. 근데 그 전에도 알았어요, 여러분. 그 전에도 이 일이 아무리 봐도 옳은 것 같아서 했어요. 남한테 부당한 짓 하지 마 해서 지켰어요. 근데 왜 그래야 되는지는 모르고 시키니까 지켰던 거예요. 나중에 원리를 알게 된 건 대학 가서 알게. 그래서 이 동양에서 대학이라고 하면 철학학당이에요, 근본적으로. 정치경제학당이기도 하는데 철학학당이에요. 왜 정치경제학당이냐? 나라를 다스릴 최고 인재들이거든요. 정치인들 뽑아내는 학교예요. 그런데 뭘 가르치냐? 철학을 가르쳐요.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하는지를 안 가르치면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자기 마음부터 연구를 하고 다스리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니에지의 전문가를 만들어놔야 이 사람이 수신, 몸에서 이니지가 나오고 구현되고 가정에서 나라에서 이니지가 펼쳐진다. 유교는 아주 정밀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종교보다 정밀한 그 철학보다 종교나 철학보다 정밀한 이론을 갖고 있어요. 하나로 다 꿰집니다. 그래서 이 에고의 세계가 이제 수신, 에고의 세계에서 나와 남을 갈라서 수신, 이제 타자까지 다스리면 제가, 치국, 평천하. 그래서 에고의 세계 에 들어오면 나와 남의 문제가 생기니까 나의 문제에서는 유교 답이 뭐죠? 숙이, 나를 닦아서 남을 잘 경영하라. 숙이 친, 불교는 뭐라 그래요? 나를 이롭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남도 이롭게 해줘라. 자리 이타, 유교는 숙이 친. 유교는 양심 하나, 허령지각에 양심 하나 밝히면 된다. 불교는 허령 공적영지에 보리심 하나 밝히면 그만이다. 오늘 강의하는 화엄경 초발심 공덕품이라는 것도 이 발심의 문제입니다. 보리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리심이 발동할 때가 지금 초발심 때인데 그때가 제가 말씀드렸죠. 일지보살 때라고 사실. 왜 일지보살이냐? 인의에지에 해당되는 게 불교는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의 영적인 DNA를 갖춘 보리심이 여러분 안에서 발출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발출은요, 지속적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얘기도 드렸죠. 저기 어디 가니까 분수대에서 물이 막 8줄기로 쏟아져 나오던데 우리는 한 6줄기로 상상해 보자고요. 분수대에서 6줄기로 육바람물로 물이 콸콸콸 계속 쏟아져 나오는 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서 육바람일이, 육바람일의 보리심이, 양심이 끝없이 샘솟는 경지가 발심입니다. 발보리심. 보리심이 발동했다. 근데 처음으로 제대로 발동했다 해서 초발심이에요. 그게 일지보살이에요. 그 전에 요즘 선불교에서 말하는 견성했다는 경지는 육바라밀이 콸콸 쏟아져 나오지 않아요. 선정과 지혜, 정해 쌍수를 이루신 분들이니까 선정과 지혜가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이쪽은 덕과 지혜를 갖춘 분이라 육바라밀 중에 반야바라밀 그리고 나머지 바라밀은 덕을 이룹니다. 그래서 덕해쌍운을 이룬 분들은 육바라밀이 콸콸, 이쪽은 정해쌍수가 콸콸. 이분들은 뭘 얻었냐? 공적영지는 얻었어요. 이쪽은 육바라밀을 얻었어요. 그래서 일지보살은 지금 화엄경 초발신 공덕품에서도 얘기하지만 일지보살은 보리안주를 이룬 분이고 일지보살은 일주보살은 공적영지의 참나 안주를 이룬 분입니다. 두 경지는 다릅니다. 여기는 일주, 이쪽은 일지. 지금 선불교에서 화두 터지면 이 중에 어떻게 될까요? 일주의 일주. 선정만 터져나와요. 그래서 선정에서 나오는 이 선정의 마음과 거기서 나오는 법공의 지혜만 터져나와요. 지속적으로 터져나와요. 그것도 발보리심은 맞습니다. 그래서 광의의 발심엔 노조요. 제대로 된 초발심은 자, 열애의 DNA는 뭘까요? 열애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이쪽도 열애의 종자를 얻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엄밀히 말해서 열애의 종자가 뭘까요? 이쪽도 얻었다고 하고 불교 이론에는 참나가 열애의 종자 아니냐? 그 말도 맞죠. 근데 진짜 열애의 영적 DNA는 뭐겠어요? 육바람이래요. 육바람이 터져나올 때 진짜 열애의 종자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애의 종자가 뭡니까? 불성인데 그럼 누가 불성을 제대로 얻었냐? 자, 그
그럼 진리의 몸, 부처님의 진리를 누가 얻었냐? 육바라밀이 법인데요. 그렇죠? 자, 허령지각 안에 무슨 법이 새겨져 있어요? 인위지신. 불교적으로는 육바라밀. 육바라밀이 여러분의 텅 빈 허령지각 안에 새겨져 있다는 걸 알아야 그 허령지각이 법신이라고 하죠. 진리를 품은 몸. 근데 그 안에 선정과 지혜만, 그리고 선정이 있다 보면 정진도 조금 갖춰지고 지혜가 있다 보면 인욕도 조금 갖춰지긴 합니다만, 그리고 보시지계도 아주 없다고는 못해요. 하지만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선정과 지혜만 자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걸로는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신이라고 못한다. 그래서 대승기신원에서 일주보살은 법신을 조금만 본 거기 때문에 법신보살이란 말은 일지부터 붙여준다. 일지부터는 예, 법신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불경에서 법신보살 그러면 일지 이상입니다. 일지부터 부처님까지가 법신보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유교 이론이지만요, 설명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가져온 거예요. 이 그림 한 장으로 모든 걸 설명해요. 그러니까 마음은요, 본성과 감정으로 시공 밖, 시공 안, 시공 밖에서는 대본, 한문으로 대본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대본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인위지 신이에요. 밖으로는요, 달도, 보편 법칙. 자, 보편 법칙이 보세요. 통달할 달자는 보편적이라는 얘기고, 여기서 도는 시공 안에 펼쳐지는 법칙을 말합니다. 대본은 근본 원리란 뜻이에요. 우주의 시공을 초월한 근본 원리. 그래서 아무리 우주가 생성되고 사라지고 수없이 개벽이 반복돼도 근본 원리는 불변입니다. 영원한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이에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그 형상이 시공 안에 나와 남이 찢어져서 살아가는 이 우주를 끝없이 만들고 섬멸시키더라도 만들 때마다 뭘 외치겠어요?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겸손하라, 성실하라, 지혜로워라, 깨어있어라. 이렇게 해서 육바라밀을 외친다는 거예요. 요게 우리 선비들도 알았고 기독교의 사도들도 알았고 보살들도 알았던 진실입니다. 자, 요 그림 가지고 보시면 좀 하나 더 보실만한 게 공부법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게 고요함이고 이쪽이 동인데 재미있는 설명이 있어서 저기 보시면 여기 박스가 정중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요한 것만 같지? 자 보세요. 텅 비어있다는 것은 고요함을 나타내긴 하지만 고요한 중에 시공을 초월한 중에 신령하게 지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정중동이다. 면호 선생님이 정중동이다. 고요한 중에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옆에 한문으로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요게 여러분 참나 상태입니다. 정확히 설명되어 있어요. 유교 선비들은 참나를 이렇게 이해했어요. 사려 미맹. 왼쪽에 쓰여,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쓰여진 게 사려.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싹 트지 않았으나 싹 틀 맹자입니다. 자, 보세요. 정중동에 사려. 이건 생각이죠. 생각이나 고민. 생각 감정이 안일미자. 안일미자에다가 이게 쌍맹자인데 생각이 아직 싹 트지 않았으나 지각은 불매, 안이불자, 어두울매자. 지각은 절대로 어두워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태예요? 미발 공부가 나온다고요. 어떤 식으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시공을 초월해서 여러분 깨어 있을 때는 생각을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태계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렇게 인위지의 선의 실천을 강조하셨던 태계 선생이 미발 공부할 때는 선한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선악이 없는 거예요. 저 자리에는 지극한 선이죠. 어떻게 말하면 그러니까 타자가 없듯이 악이 없는 거예요. 악이 없는 순수한 진리 상태니까 거기서 선하려고 생각을 또 하는 거는 그거는 사족을 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모른다고 깨어있는 게 지극히 선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 자체는 사려 미맹인데 지각이 어둡지 않은 상태. 그런데 옆에 보시면 이렇게 공부가 잘 되면 좋은데 옆으로 이렇게 빗겨 그려진 거 있죠. 거기 보시면 정이 무동, 고요한데 움직임이 없다. 그럼 뭔 상태일까요? 혼침해진 거예요. 침명 혼매하여 대본 불립. 정신이 흐릿해져가지고 인위의 대본이 서지 못하고 있다. 자, 이게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멍한 상태요.
몰라 하면서 깨어 계셔야 되는데 몰라 하면서 멍해져 버리면 멍한 상태는 마음이 혼침해져 가지고 여러분 참나가 허령지각이 지각이 지각 자체는 원래 어두워지는 법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마음에서는 지각이 어둡게 돼 버려 가지고 이니에이지가 직관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이 직관이란 게 중요합니다. 시공을 초월했으니까 생각은 없는데 이 미발 공부가 딱 이루어지면요 고요한 중에 이니에이지의 원리를 직관하고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이니에이지의 종자들이 들어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육바라밀의 종자가 있다는 걸 직관하고 계셔야 여러분 올바른 미발 공부입니다. 자, 이 성 공부는 미발 공부잖아요. 그러면 경, 이 둘 다 경을 닦아야 돼요. 마음은 오로지 경으로, 경, 깨어있음입니다. 깨어있음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깨어있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유교는 미발시, 이발시. 미발 공부는요 이 본성을 함양하고 있는 상태. 자, 생각은 없는데 이니에이지의 원리를 딱 직관하면서 품고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이니에이지 있다는 걸 알고 깨어있는 상태가 미발시 공부인데 그거를 보존하고 배양한다. 뭘 보존하고 배양할까요? 근본 원리를요. 이니에이지 근본 원리를 딱 품고 지각은 성성하게 고요한 중에 정신은 깨어있고 이니에이지의 원리를 품고 있는 게 여러분 영적인 DNA. 동양에서는 이 영적인 DNA 본성을 뭐라고 불렀죠? 천명. 천명을 품고 있어야 돼요. 품고 배양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 말이 벌써 뭘까요? 유교의 이 선정은 경은 생각이 없을 때도 이미 허령지강 상태만 유지하면 안 돼요. 뭐까지 하고 있어야 돼요? 이니에이지도 품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뭐죠? 이미 구공 공부예요. 그 공성 안에 육바라밀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뭔 어떻게 드러날까요? 발현할 때 달라요. 여러분 둘 다 미발하고 있으면 한 생각도 안 일어나고 지각만 성성한 거는 아공도인, 법공도인, 구공도인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갓 참선 배워서 이제 뭐 좀 해본 사람도 비슷해요. 미발할 때는 건드리면요. 아공도인은 딱 아공도리밖에 모르고요. 법공도인은 일체가 참나작용이라는 법공도리만 알고요. 구공도인만이 건드렸을 때 육바람이 터져나와요. 그러니까 그저 좀 전에 품고 있지 않았다는 게 바로 입증되죠. 발현해보면 바로 알아요. 그리고 깨어있을 때 이니에이지에 어긋나 참나는 이니에이지의 그 종자를 품고 있다 하는 거를 직관할 수 있어요. 말로 안 해도. 이미 현실에서 이미 수없이 양심 분석을 통해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냥 몰라 하는 사람이 있고 자 보세요. 경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몰라 하세요. 그런데 자 이 몰라를 가지고 경을 공부해서 이 본성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 하는 존양 공부는 무슨 몰라라고 해야 될까요? 자명의 몰라고 사랑의 몰라예요. 그냥 몰라가 아니라 진리를 알고 몰라하고 있다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몰라하고 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뭐가 나와버려요? 자명한 생각이. 건드리면 사랑이 나와버려요. 이게 다르다. 몰라 때 이게 다르고. 자, 움직일 때 뭐가 다를까요? 움직일 때의 경공부는 뭘까요? 경공부가 움직일 때는 여러분 뭐 하세요? 한 생각 움직이면 양심 성찰해야죠. 양심 성찰 공부를 해야 되는 이게 유교에서 성찰 공부라고 여기 써있죠. 여기 성찰 써 있습니다. 예, 이쪽은 존양이었는데 이쪽은 성찰이에요. 두 개가 하나의 경 공부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몰라는 몰라인데 보세요. 이때는 정중동을 유지하는 거니까 한 생각도 없어야 되고 일체의 생각을 몰라 해버리고 깨어 계셔야 되는 거고요. 이때는 뭘 몰라 해야 돼요? 욕심을 몰라 해야 돼요. 욕심. 양심은 챙기고 욕심은 몰라 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음이라는 건 결국 몰입인데 뭐에 몰입할 거냐? 여기는 참나의 몰입, 이쪽은 양심의 몰입. 몰입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양심 성찰해서 이 양심을 배양해주고 51% 이상 만들어주고 욕심은 49% 이하로 만들어줘야만 이 성찰 공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보편 법칙이 구현되겠죠. 그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간 저거는 상식이었어요. 500년간 상식이었던 얘기가 지금 새로우시죠. 500년간 우리 조선에서 상식으로 알던 게
인류 문명의 답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 내용은 원불교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원불교 핵심 가르침이 뭔지 아세요? 육군이 불교랑 유교를 합쳤어요. 육군이 동하기 전에는 잡념을 물리치고 일심을 유지하고 육군이 움직일 때는 불의를 배격하고 정의를 구현하라. 이게 원불교 최고 핵심 무시선입니다. 동정간에 항상 선정상태여야 된다. 이게 유교 선비들이 닦던 경을 불교식으로 그냥 풀이한 것뿐이에요. 유교 경법 이거예요. 한 생각 안 일어날 희노애락이 발동하지 않았을 때는 미발시에는 천리를 잘 보존하고 잡념을 배제하고 천리를 보존하고 희노애락이 동할 때는 욕심을 배제하고 양심을 구현하라. 이게 유교 선비들 강령입니다. 이게 감동적이라 조선시대 때 훌륭한 선비들이 많이 이 공부에 생을 걸고 자기 내면을 닦는 데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세한 선비들이 훌륭한 선비가 아니고 자기 안에서 저 답을 찾아낸 사람들이 훌륭한 선비. 저런 분들이 등용될 때는 정치가 좀 나아지고 저런 분들 물러가고 소시오패스 선비들이 과거 시험만 공부 잘하는 선비들이 들어가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때는 나라가 피폐해지고 조선시대 역사를 보시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요 정도 그림을 그려두셔야 이게 불교의 대승 철학이에요. 육바라밀이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깊은 선정에 들어가도 허령지각만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공성만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안에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가 진리의 그 본성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한 생각 움직일 때 육바라밀의 마음이 펼쳐져 나와야 됩니다. 밖으로. 그래서 밖으로 나올 때는 선이냐 악이냐를 따져야 되고 품고 있을 때는 내가 지금 깨어서 육바라밀을 품고 있느냐 이것만 알면 되죠. 그래서 유교에서 이 미발 공부를 한마디로 존, 천리, 천리를 잘 보존하는 공부가 이니에지의 원리, 육바라밀의 원리를 품고 있는 공부가 생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발 공부고 이발 공부는 거인욕. 여기서 인욕은 그냥 욕심이 아니에요. 비양심을 인욕이라고 그래요. 그냥 욕심은 유교에서 인심이라고 그래요. 사람 마음. 유교는 욕심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사람 마음이라고 그러고 인욕 그러면요. 멀리 간 욕심이에요. 양심을 어겨버린 욕심. 이미 남을 해치겠다는 마음. 그거는 반드시 제거해라. 아시겠죠? 미발 공부는 생각은 일으키지 않되 고요하게 깨어있는 중에 이니에지의 원리의 대본을 확립하고 있어야 돼요. 움직일 때는 이니에지의 실천을 보편법칙으로 구현해야 돼요. 욕심을 배제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동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움직이는 중에 이 감정을 품고 움직이는 중에 절도를 맞추는 게 동중정인데 그게 성찰을 잘했다는 거를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사물 이 기접. 사물을 이미 내가 만났다. 처리해야 될 일이 생겼고 어떤 물건을 대하고 있을 때 품절 불차. 품절이 뭐냐면 여러분 저기 경복궁 이런 데 가면 품계가 있죠. 1품, 2품, 3품.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사물에. 그러니까 이 일은 몇 등급으로 처리하고 대해야 되나 이렇게 품계나 절도에 대해 정확하다는 거예요. 오차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식 이 사람은 3만 원, 이 사람 5만 원. 이게 품절이에요. 절도에 딱딱 맞아요. 이 사람은 10만 원 이상. 받은 게 많아서. 이 사람은 그냥 5만 원이면 과하다. 이게 딱딱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품절이에요. 자, 화낼 거냐 말 거냐 이게 품절이에요. 화를 몇 등급으로 내실래요? 이번 일은. 1등급, 2등급. 화를 좀 세게 내야 될 것 같다. 세게. 작게 내는 게 맞다. 작게. 그러니까 유교는 욕심을 탐진치도요. 절도에 맞게 쓰라는 거예요. 진리에 맞게. 희노애락을 절도에 맞게 경영하라는 거지. 희노애락 없애자는 분이 아니에요. 유교 선비들이.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게 된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인욕을 버리라고? 어떻게 살아? 아니요. 인욕은 그게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인심이 욕심이고 인욕은 비양심을 말해요. 그러니까 저거는 버려야 됩니다. 비양심이니까 저거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존심성찰. 이렇게 외우세요. 여러분. 아, 존양성찰. 존양성찰. 존천리 거인욕. 이렇게 외워두시면 본성과 감정. 유교는 다 이렇게 짝을 이루게 설명해놨습니다. 형이상 형이야. 유교에서 이 형이상과 형이양,
불변의 본성과 변화하는 만변하는 감정을요 딱 한 글자로 표현한 게 뭔지 아세요? 유교 철학의 정수 역입니다. 역 해 위에는 해 밑엔 달 계속 변하는 달과 불변하는 태양을 이거를 거친 물건으로 상징한 거예요. 불변하는 형이상 변화하는 형이하 불변하는 대본의 세계 변화하는 달도의 세계 이 두 세계가 형이상 형이하가 끝없이 이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이 현상계라는 거예요. 현상계 변화는 반드시 형이상의 뿌리를 갖고 있다. 이게 역입니다. 그래서 이 불변하는 형이상의 도를요 64계로 설명한 게 64괘예요. 만변하는 현상계의 일을 384의 효로 설명해요. 그래서 주역책은 딱 그냥 역입니다. 말 그대로 형이상의 우주의 근본 설계도와 영적 DNA와 실제로 시공 안에 펼쳐지는 온갖 변화의 보편 법칙, 현상 안에서 펼쳐지는 보편 법칙과 시공을 초월한 불변의 원판, 어떤 영적 DNA에 해당되는 원판. 그래서 주역책에 보시면 옛날 복희 씨가 주역을 연구하실 때, 팔계를 그리실 때 하늘을 보고 상을 보셨고 불변하는 이거 64개의 이제 상에 해당된다. 팔계나 불변하는 우주의 원형의 상을 보셨고 하늘을 땅에서 보편 법칙을 보셨다. 현상에 펼쳐지는 자명한 만물의 결들, 물은 아래로 흐른다, 불은 위로 타오른다, 이런 보편 법칙을 땅에서 발견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음양오행의 불변하는 음양오행 8개의 불변하는 우주의 형상 때문에 지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복희 씨가 보시고 처음 8개를 만드셨다 하는 게 주역에 써 있어요. 저게 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유교 얘기를 왜 했냐, 구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불교 구공이 우리 공적영지 텅 빈 공성 안에 육바라밀의 종자가 꽉 차 있고 그 본유 종자가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고 그게 동양의 음양오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불경에도 이 공적영지 안에 있는 본유 종자에서 우주 만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육바라밀의 원리가 있으니까 밖으로 나오면 육군이 발생하는 거고요. 오행처럼 지수화풍 공의 오행으로 연구하더라도 지수화풍 공의 오행의 원리가 있으니까 밖으로 오온이 발생하는 겁니다. 불교도 정확하게 안에 들어있는 게 밖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불변의 진리가 들어있다. 왜냐? 여러분 보세요. 몰라하고 참나 상태에 계시면 텅 빈 의식만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 원리가 안 보여요. 여러분 참나 상태로 들어가 보세요. 원리가 있나? 텅 빈 중에 알아차리고만 있는데 여기 뭐가 있다는 거야? 하는데 건드리면 탁 사랑이 나가고 건드리면 정의가 나갑니다. 안에 뭐가 있으니까. 보세요. 이 생각, 감정, 오감이 없을 때, 한 생각도 없을 때 텅 빈 순수한 알아차림만 있었는데 한 생각이 딱 동할 때 뭐가 발생해? 육근이 발생해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신기하죠? 딱 정해진 대로. 자, 갈무리하면 딱 참나 한 덩어리인데 손 펴면 꼭 오행이니 육근이니 딱 그 일정한 숫자로 진리가 표현됩니다. 안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안에 원래 음양 오행 8개의 원리가 있어서 그래요. 둘로 나눠볼 수도 있고 셋으로 나눠볼 수도 있고 숫자는 다양하게 쪼개볼 수 있지만 원판은 딱 있어요. 그 원판을 이제 셋으로 볼 거냐 둘로 쪼개볼 거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보이지만 불변의 원판이 있다. 그걸 육바라밀로 보면 육바라밀이고 오행으로 보면 이니에지 신이고 이해되시죠? 불변의 진리가 여러분 참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나가 공한 줄 아시지만 이 고요한 본체 세계가 공한 것 같지만 아까 정중동 그랬죠. 고요한 것 같아도 동하더라. 공한 것 같아도 불교식 편으로 공하지만 불공입니다. 공한데 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승의 이념이 공한데 거기 자비가 들어있다 해서 공과 자비가 대승의 핵심 사상입니다. 공한 줄 알았지 거기 육바라밀 들어있어. 공한 줄 알았지 우리 보리심이 그냥 공성인 줄 알았지 그 안에 어마어마한 자비심이 들어있다 해서 불공이 풀면 육바라밀이고 육바라밀 중에 제일 대표가 자비니까 사랑이니까 뭐든지 모든 종교가 그래요. 이니에지 신의 대표는 사랑인입니다. 불교 육바라밀의 대표는 자비예요. 자비심이 공안 중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 차이인지 아세요? 아니 소승 성자들도 열반에 들었을 때 열반에 들어도 자비 중요한 건 알았어. 요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 소승 성자들은 열반과 자비를 얻지만 열반에 들기 위해서 결국 더 큰 자비를 못하고 가십니다. 열반에 드는 게 목표니까. 자, 보살은
열반과 자비가 한 덩어리로 묶인 게 구공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에 영원히 들듯이 영원히 자비를 구현하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 현상계를 떠나지 못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원리적으로. 그게 보살도예요. 공과 자비가 대등하게 만나버리면 보살도가 펼쳐지고 공이 더 강화되면 열반에 들어가고 공에 들어가는 걸 더 중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비의 구현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자비를 중시하지만 열반에 들 때는 빠이빠이 하고 가셔야 돼요. 소승성자들은. 대승성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공이 자비고 자비가 공이거든. 내가 자비를 펴는 순간 내가 열반에 든 순간이고 그때가 열반에 들어있을 때는 자비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로 묶인 공부가 아까 말한 미발, 리발 쪼개서 접근하지만 텅 비어있는 중에도 자비심이 안에 꽉 차있고 움직이는 중에 자비를 구현하는 중에도 동중정 움직이는 중에도 고요하다는 거 움직이는 중에도 깨어있어야 돼. 재밌죠? 움직이는 중에도 이 깨어있기 때문에 육바라밀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합니다. 어긋나지 않게 행동합니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막 움직이기만 만약에 동이 무정이면 뭘까요? 움직이기만 하고 고요할 줄 모른다는 건 깨어있지 못한 채로 움직이는 거니까 육바라밀이 구현이 안 되고 어떻게 되느냐? 한문 원문 읽어드릴게요. 동이 무정이면요. 여러분 이렇게 사선으로 글자가 써있는 건 어긋난 케이스입니다. 지금. 잘못된 겁니다. 동이 무정 한자로 보시면 방향무일 완전 비향무일 완전 방탕에 빠졌다는 겁니다. 날라가지고요. 막 날라댕기고 막 방탕에 빠져서 달도 불행 이니에지의 보편 법칙이 구현되지 않는다. 찜찜하지만 엄청하고 자명한 짓은 하지 않는 상태. 이게 움직이기만 하고 고요함이 없는 겁니다. 자. 고요한 중에 움직인다는 건요. 생각은 없으니까 고요하지만 허령지각, 알아차림은 선명해가지고 이니에이지의 원리가 온전히 갖춰져 있는 게 대본이 서 있는 상태의 미발, 전천리 공부고요. 이발 공부는 움직일 때 생각을 일으키고 감정을 일으키고 오감을 일으키되 품절 불차, 딱 자명한 선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찜찜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든지 자명한 선에서 멈춘다. 선을 넘지 않는다. 그 선이 보편 법칙이에요. 그런데 동이 무정이면 선을 어기고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기 때문에 막 선을 어기니까 그게 움직이되 절제가 없으니까 동이 무정 그런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채로 움직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보세요. 이거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겁니다. 고요한 중에도 대본이 서 있어야 정이 정중동이죠. 고요한 중에 동하다. 움직이는 중에도 달도를 지켜야 동중정입니다. 이 달도를 지킨다는 게. 보편 법칙, 양심의 신호를 잘 따라주는 게 움직이되 고요한 거예요.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은 고요해집니다. 안식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고요한 움직이는 중에도 고요하고 또 마음이 아주 쉬고 있는데도 이니에이지 근본 원리가 살아있으니까 정중동이고 동하는데 보편법칙을 안 어기니까 선을 지키니까 동중정이고 정중동, 동중정으로 살아가시면 최고의 보살입니다. 이게 자, 이 말씀만 드리고 좀 쉬죠. 유마거사가 보살도를 설명할 때 뭐라고 했죠? 생사, 여기가 불교식으로 말하는 생사죠. 이쪽은요, 열반. 생사 윤회 속에 살아가되 오염된 짓을 하지 않고 이게 뭡니까? 선을 지키고 자명한 선을 지키고 생사 윤회 속에 살아가되 오염된 행동을 하지 않고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고 열반에 머물되 고요함에 머물되 끝내 열반에 들어가진 않는다. 고요한 중에 움직인다. 자비심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이게 보살도예요. 지금 보살도랑 군자도는 딱 하나입니다. 완전히 하나입니다. 전 어떤 차이점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자리 이타, 숙이 치인. 그렇죠? 아, 잘 갖다 붙이네. 그러지 마시고. 자명한 겁니다. 옛날에 제 친구처럼 네가 설명하면 다 똑같아지냐 그래서 저를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것도 재주죠. 그래서 아니란 증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뭔가 잘못 갖다 붙였다는 증거가 없는 한 밀고 나가겠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했지만 하나로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한 공부예요. 늘 깨어있잖아. 결국 깨어있으면 한 공부예요. 유교는 경 하나만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소수소원 가면 거기 바위에 그 물가에 있는 바위에 경자바위가 있어요. 경 새겨놨어요.
율곡 퇴계 다 경이에요. 교과서에 아주 잘못 가르치는 게 뭐죠? 율곡은 성, 뭐 퇴계는 경. 그 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유교 선비는 무조건 경. 유교는 무조건 경입니다, 여러분. 자. 경은 애고가 하는 거예요. 경은 몰입. 경 공부가 지극해지면 성. 성은 뭔지 아세요? 성은 요거는 정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양심 상태입니다. 양심. 애고 초월. 애고를 초월한 상태고 몰입은 애고가 몰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 공부는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경 공부는 묵상에 해당된다면 성 공부는요. 이건 관상 단계예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버린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경과 성이 찢어지면 안 돼요. 유교 공부는 무조건 경 공부로 시작해요. 어디로 나아가요? 성으로. 자, 에고가 잡념이 많은데 정신을 지금 미발 때는 참나를 보존하려고 움직일 때는 그 보편법칙을 실천하려고 양심을 실천하려고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에고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다 경이에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 깨어있음이 어느 순간 보세요. 어느 순간 말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돼요. 어느 순간 자동으로 일어날 때 성상태에 들어갑니다. 정성스러워졌다는 건 에고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실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끌고 갈 때를 성이라고 하고 경은 내가 가고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하는 공부고 이거는 되는 공부예요. 그냥 되고 있는 상태, 이건 하고 있는 상태. 그 차이지 누구는 경을 강조하고 누구는 성을 강조하고 하는 거는 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느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유학은 무조건 경으로 들어가서 성으로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중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극한 성은 지성 여신 하나님하고 똑같다 해서 이 성스러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는 이 정성성자랑 성인성자를 똑같이 취급합니다. 성인 그러면 성인이 같은 소리. 정성스러운 사람이란 말은 에고를 초월해서 양심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기 때문에 말이 그대로 진리가 이니에지의 말이 이루어져 버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기는 하나님 상태 아니면 안 돼요. 경은 우리 인간이 정성스러워지려고 노력하는 걸 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명상하려고 노력하시는 모든 행위는 다 경 공부예요. 그러다가 다 힘이 빠지면서 내 안에 있는 신성이 나를 끌고 갈 때를 성 그럽니다. 성. 그렇죠? 그래서 모든 유학자는 다 경공부다. 그래서 경은 사실은 경은 에고의 세계에서 참나의 세계와 합일되려는 노력이고 성은 하나님 입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게 성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드러날 때를 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만나고 있겠죠. 이쪽 측면에서 보면 경이고 이쪽 측면에서 보면 성이고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측면에서는 성이고 내가 그걸 또 하나님의 그런 그 은총을 잘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건 경이고 이렇게 하나로 돌아가는 공부입니다. 동전의 앞뒤 같은 거예요. 에고적 측면에서는 경, 신성의 측면에서는 성. 둘이 만나요. 만나서 굴러.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막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더라도 내가 또 깨어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계시더라도 그것도 경 공부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은근히. 은근히 마음을 미발의 상태로 몰고 갔잖아요. 그래서 성 하나님과 하나로 만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 인위의 진리를 내가 나의 진리로 품고 있다가 이것도 경 공부예요. 거기서 한 생각이 동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생각만 하고 그때부터는 양심 51%를 구현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게 이 또 경 공부예요. 동할 때의 경 공부. 고요할 때, 정할 때의 경 공부는 한 생각도 안 일으켜주는 게 경 공부예요. 오직 하나님한테만 몰라 하고 나의 존재만 만족하려고 노력하는 게 미발시 경 공부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양심 잘할 생각만 해야 되고 한 생각도 안 일어날 때는 아무 생각도 안 일으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 두 개 헷갈리세요? 자, 지금 어떤 내가 무슨 공부를 하느냐를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건 이미 동적인 공부죠. 그럼 제 얘기에서 양심을 증진시킬 방안만 연구해야 됩니다. 자명한 건 취하고 자명하지 않은 건 버리고 내 마음을 돌아봐서 내 마음이 육바라밀에 어긋난 게 있으면 버리고 육바라밀에 맞는 거는 취하고 이게 동적인 공부고 자, 오늘 강의 끝났어요. 이제 버스 타고 집에 가십니다. 딱히 할 게 없어요. 뭐 하셔야 돼요? 정공부. 이제 그때 뭐 하세요? 무조건 몰라입니다. 다 몰라. 윤홍식 몰라, 육바라밀 몰라, 다 몰라도 돼요. 다 모르고 깨어 계시면 존재로 만족하고 계시면 미발시
그게 경공부입니다. 미발시 경공부. 이발시 경공부는 움직일 때 양심 51%. 자, 달라요 목표가. 미발시 경공부는 참나 51%, 이발시 경공부는 양심 51%. 뭔 소리냐? 사실 같은 소리인데 왜 구분했냐면 양심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움직일 때는 생각이 움직일 때는 생각이 고요할 때는 오로지 나라는 존재감에만 몰입하시면 돼요. 허령지각에만 몰입하시면 돼요. 이때는 보편법칙에 몰입하셔야 됩니다. 뭐 여러분이 허령지각에만 몰입하는데 또 차이가 있다. 허령지각에만 몰입해 있는 중에도 이니에이지의 원리를 갖추고 몰입하는 경우 이게 구공공부, 구공도인들은 이니에이지의 원리를 갖추고 몰입하고 있고 그 아래도인들은 이니에이지의 원리 중에 일부만 갖추고 깨어있다. 참나, 알아차리는 것만 자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공부 차이가 있다. 지금 견성해가지고 고승이라는 분들이 남겨놓은 오도성인이 선어록 다 뒤져보시면 법공만 있지 구공은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안에 육바라밀을 품고 있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대승기신론에 나오는데 선어록에서는 만나기가 힘듭니다. 선어록은 견성 즉시 법공 얻었으면 너는 이미 부처다로 끝내버리려고 해요. 이야기를. 그런데 교학은 교학에서는 그건 일주밖에 안 되고 일지로 나아가려면 육바라밀의 진리를 잘 함양해가지고 구현해낼 수 있어야만 일지가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지금 강의에 우리가 함께 할 초발신 공덕품은 일주보살이 또 수 없는 세월을 육바라밀의 종자를 품고 살아가면서 구현해냈을 때 얻는 그 성취예요. 자, 일주보살은 지속적으로 공적영지 허령지각이 알아차려집니다. 이러한 발보리심이에요. 지속적으로 참나 안에서 선정과 법공의 지혜가 올라오는 그런 발보리심. 보리심 중에 일부가 계속 발동하고 있죠. 그래서 일주보살만 해도 열애의 종자를 얻었다. 왜? 선정과 지혜가 제일 중요한데 육바라밀 중에. 고놈이 샘솟으니까 넌 이미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했다. 근데 저는 아직 통과는 아니다. 그 앞에까진 갔지만 진짜 통과는 뭐냐? 안에서 육바라밀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출할 때다. 육바라밀이 여러분 그래서 혹시 일지보살 주변에서 보시려면 계속 육바라밀이 발동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근데 어쩌다 하루 발동하는 사람 잠깐 하루에 찰나 정도 발동했다가 이 이후에는 다시 원형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얘는 쓰고 있는데 아직 지금 일지랑은 거리가 그만큼 먼 겁니다. 일지는 언제 시비를 붙어봐도 육바라밀로 문제를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무슨 어떤 상황에서도 아주 밑바닥이 드러나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육바라밀이 출동하고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 발보리심을 얻은 사람이. 그 일지보살만 나오면 우주는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인류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나오면 인류 문제 해결된다 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일지보살 찬양. 여러분 어떠세요? 좀 이렇게 아, 내 공부면 지금 어디까지 왔겠구나 막 느낌 오시죠? 건드리면 일단 뭐라도 동의해야 될 거 첫째. 여러분 육바라밀을 먼저 찾지 마세요. 그렇게 안 돼요. 구조적으로. 먼저 참나가 계속 자각돼야 돼요. 건드려도 참나 상태에서 일에 대처할 수 있느냐. 그 정도만 돼도 일종의 발보리심입니다. 그것도. 발심하신 거예요. 뭔가 보리심 중에 일부가 육바라밀 중에 일부인 선정바라밀이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귀하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일지보살. 선정이 계속 작동하고 선정만 원하여 지혜가 같이 따라와서 일체를 참나 작용으로 자꾸 바라볼 수 있게 평안하게 진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이 작업이 일어나줘야 기독교에서는 칭의 단계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견성, 초견성 했다는 겁니다. 그게. 초견성은 해야 일주보살이에요. 초견성은 아직 다 본 건 아니고 일부만 봤어요. 제대로 일지견성을 하면 이제 법신을 다 봅니다. 더 없어요. 우주의 진리가 더 있지 않아요. 우주에, 아니 성인들도 우주 진리가 음양오행이고 우리도 음양오행이고 강아지한테도 음양오행이고 새한테도 음양오행이고 초목한테도 음양오행입니다. 우주 만물은 음양오행밖에 없어요. 왜? 시공을 초월해 있는 거는요 추가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번 우주에는 음양오행을 새롭게 바꿔서 뭐 바꿔봤습니다. 오행을 육행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 오행인 거를 관점을 달리해서 육행으로 볼 수는 있죠. 그게 아니라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진리가 추가됐으면 이건 없습니다. 우주에. 시공을 초월한 세계는 시공이 없다는 것은 변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우주를 다 살아보지 않고 아느냐? 아니에요.
이 생각, 감정, 오감이 없는 세계가 진짜 시공을 초월한 세계인 것만 알면, 그 차원 때는 시공이 없다는 것만 알면 변할 수도 없다는 것도 같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명상을 통해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전 어른들 다 이걸로 알아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과학자들이 우주를 실험해봐야 아는 거를 예전 어른들은 자기 영혼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알아낸 거예요. 우주엔 음양오행밖에 없다. 그래서 건드리면 음양오행이 나온다. 이게 보살되는 공부입니다. 일지 이 제가 왜 유교 경전을 자꾸 불경 강의하는데 갖고 와서 하느냐? 구공 설명은요 불교에 자세히 된 게 없어요. 유교 거 빌려와야 됩니다 지금. 근데 이거를 불교 신자 혹시 계시면 억울해하지면 안 돼요. 불교가 자극을 줘서 성리학이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러면 유교는 불교를 가져다가 베껴서 만들었냐? 아니에요. 대승보살도가 나오기 훨씬 전에 유교의 중용에 이미 이 이론이 다 있었어요. 근데 유교 선비들도 이거가 그렇게 귀한 내용인지 모르고 정치술로만 쓰고 살았어요, 유교를. 근데 불교가 딱 들어오니까 불교 철학이 세련돼 보이거든요. 이제 막 형이상 형이하 이사무에 사사무에 막 어려운 말을 막 짓거리기 시작하니까 선비들이 긴장했습니다. 뭐지 하고 처음엔 당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주역에, 맹자에, 중용에 다 있던 말들인 거예요. 우리도 있었잖아 하고 이론 보강에서 나온 게. 그래서 정명도, 정의천, 주자 다 젊어서 불도만 닦던 사람입니다. 10년 이상씩. 그러다가 구공까지 도달하니까 유교 귀환지를 그때 한 거예요. 불교가 도와서 유학이 바로 서게 해준 거예요. 불교가 그때 자극을 안 줬으면 뭐냐면 아공, 복공, 알고 구공을 알게 되는 건데 선비들이 일찍이 이니지가 답이라고만 아니까 달달 외워서 그냥 살았던 거예요. 자기 안에서 안 찾고. 근데 불교가 딱 나와가지고 아공, 복공까지만 가면 끝이야 라고 당나라 때 선풍이 유행하니까 그 선풍 속에서 정명도, 정의천, 주자 이런 분들이 열심히 참선하다가 거기가 신선해 보이니까 유교보다. 공부하다가 법공까지 갔다가 이제 구공까지 가버리니까 유교가 더 낫네 하고 돌아온 거예요. 구공의 가르침은 유교에 풍성하거든요. 그렇게 다 전향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제가 늘 얘기했지만 주희집 제가 봤는데 대학 때 주희집 본 주희집에 이 구절이 있었어요. 내가 젊어서 10년 동안 내 배낭에는 불교 도교 책만 있었네. 유교 책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불도에 심취해서 송나라 때 유명한 선사들한테 가서 다 배웁니다. 참선 다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절에서 주로 공부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선비들도 다 절에서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러. 절에 가가지고. 스님들 갈구면서. 신분이 스님들이 낮으니까. 못된 짓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불교분들이 보면 유교 보면 화가 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빼고 진리 차원에서만 보면 왜 불교가 다시 유교한테 당했느냐. 구공을 투철히 못해서 당한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역사적인 그런 거 떠나서 힘의 강약 떠나서 진리적으로 볼 때는요 구공에서 까인 거예요. 정도전, 정몽주 막 선비들이 불교를 비판하는. 그러면 거기서 이 유교 죽일 것들 하고 비판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똑같이 우리도 대승기 신론 화엄경에 구공이 있었는데 왜 유교만 이니지 갖고 떠들지 하고 구공 공부를 하는데 유교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 유교도 그렇게 불교 도움 받아서 정립한 거예요. 불교가 자극을 안 줬으면 유교가 그냥 정치술로만 끝났을 수도 있어요. 철학, 다시 철학화된 게 원래 있던 걸 다시 발견하게 불교가 도와줍니다. 마찬가지로 불교도 구공이 원래 있어요. 대승기 신론에 다 화엄경에 나와요. 그걸 다시 자각하는데 유교의 도움을 받으시라. 이해되시죠? 이게 올바른 인과의 집행입니다. 주고받고 하는 거죠. 다만 상생의 방향으로 카르마를 전개하시기를 제가 도와드리는 것 뿐이에요. 제 강의 듣고 저게 유교구나 막 화엄경 강의한다고 해서 왔더니 불교만 아니 유교만 강의하고 그럴 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은데 눈치 있는 분들은 딱 눈치채실 거예요. 아 이게 핵심이구나. 이게 그래서 원불교에서 바로 이거 채용해서 쓴 겁니다. 원불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무시선, 동시선, 정시선. 정시선 잡념을 버리고 일심을 유지하라. 이게 참나 51%. 동시선 불의를 배격하고 정의를 붙잡아라. 양심 51%. 이 도인들은 다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시크릿 오브 시크릿. 일지보살이 되는 비결. 이거는요 일반 도인들의 세계는 알 수 없습니다. 일반 도인들은 법공만 깨달아도 끝난 줄 알아요. 자 여러분 법공만 깨달아도 우주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진보도 생각하지 않아요. 법공도인은. 법공도인이 좋은 게 진보를 생각하지 않아요. 끝난 거예요. 일체가 참나의 작용으로 보이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더 뭘 되고 싶은 것도 잘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일체가 참나 작용인 줄을 참나의 현존 안에서 보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공이고 법공이고 일단 얻으시면 여러분 인생사 고민 끝나요. 구공은 달라요. 구공은 육바라 그렇게 아공 법공처럼 현상계를 초연하게 바라보되 현상계를 초연하게 이 자리에서 바라보되 동시에 현상계 안에서 또 끝없이 양심의 구현을 추구하는 어차피 공인데 양심 추구 좀 하면 뭐가 방해되냐 하고 열심히 양심 추구를 하는 분들이 보살입니다. 그래서 아공 법공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단 아공 법공 도인들만큼 여러분 초연해 주셔야 돼요. 지금 학당분들한테 제가 바라는 건 육바라밀 못 하시는 것보다 육바라밀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못 하셔도 돼요. 이번 생에 조금만 진보가 있어도 여러분 아주 그 대박 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더 육바라밀은 어렵거든요. 근데 그중에 선정과 지혜의 일부는 여러분 지금 바로 얻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아공 법공 도인들이 되는 그 길은 쉬워요. 그거 빨리 일단 얻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 집에서 아주 그냥 초연하신 분이 되시라고요. 먼저 집에 있건 어디 직장에 나와 있건 사회에 있건 일체를 참나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아라한 확철대우자 같은 아공 법공의 다리는 되셔야 돼요. 거기에 육바라밀이 거기에 바탕을 두고 육바라밀의 집을 지으셔야 돼요. 근데 육바라밀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돼요. 왜냐? 육바라밀 어차피 여러분 잘 안 되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만 그런가? 아니 다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혹시 옆집은 잘하려나? 아닙니다. 그 집도 그 드러난 모습만 점잖지 저 속은 다 똑같아요. 아이 뭐 겉으로야 뭘 못해요. 잠깐 보여주면 되는데. 근데 그 속은 그런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경에 일주보살까지는 만겁이면 간다고 돼 있는데 대승기신론에 일지보살은 무량겁 걸린다고 해놨어요. 그 무량겁에서 만겁 뺀 것만큼 여러분 일주보살 된 뒤에도 닦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는 장사를 하시려면 이번 생에 무조건 일주는 얻어놓으셔야 돼요. 일주는 무조건 확보. 그 다음 여력이 되는 대로 육바라밀을 계속 추구하시면 돼요. 죽을 때까지. 잘하면 일지 얻고 가실 수 있어요. 어때요? 이런 필승 전략으로 나가셔야지 그냥 막 마구잡이식 수행을 하시면 여러분 죽을 때 아 그거 하지 말걸 하다가 죽습니다. 그러지 말걸. 아, 아공이라도 할 걸. 이러다 돌아가시면 되게 비참하지 않을까요? 양심 분석은 평생 뭐 수십 권 썼는데 하나도 는 것 같지도 않고. 죽을 때 막 성질만 나고.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괜히 성질만 나고. 그러니까 뭐냐면 육바람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은 자신을 발견하고 갈 때 정말 비참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난 참나라도 얻었지 하고 위안책이 있어야 돼요. 저는 아주 에고적 입장에서, 실리적인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는 장사를 하시고 확실한 공부를 하시려면 일단 아공 법공은 무조건 쟁취하라. 그리고 여력이 되는 만큼 구공은 도전하라. 그리고 이치라도 정확히 알고 가라. 구공으로 가야 된다는 거라도 알고 살면 법공도인이지만도 구공도인 맛이 난다 하는 거예요. 찰나는 칠지 팔지보살 같은 맛도 날 수 있다. 알고 가면 길을 알고 가면. 내가 얻은 건 법공이어도 구공의 길을 알고 걸으면 일반 그 법공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동급 최강의 법공 도인이 될 수 있다. 경어, 망공, 뭐 유명한 고승들 다 법공까지만 자세하지 구공 얘기는 없다. 어디에도. 실제 뒤져보세요. 선어록에 안 나옵니다. 안, 신기하죠? 법공까지만 나와요. 거기 가지고 도를 논하면 안 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법공 이상의 도가 드뭅니다.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